Be happy! 우리 모두의 환경 문제.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집중. 소음 탓에 도무지 집중을 못한다. 옆집 새댁은 하루 종일 진동 때문에 불안하고 골치가 아프다. 아, 우리 아파 진짜. 아랫집 할머니는 먼지 때문에 호흡에 장애를 느끼며 기침을 하시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뭐. 더 이상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그래, 결심했어. 참다 못한 이들은 항의를 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찾아간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항의를 할수록 분노의 의지가 상승된다.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고요! 하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공사장 사업자. 게다가 이렇게 자꾸 소란을 부리면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법? 법대로 하겠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수험생과 세대, 할머니는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난감해진 이들.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여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내용을 조사해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야 당신? 네,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거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고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환경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상의 결정이나 또는 환경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비슷한 사례가 많으니까 먼저 방문해보세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어가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